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 쪽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풍력 업종에 관심,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은 이제 15년도, 18년도, 그리고 18년도에서 20년도 꾸준하게 좀 있어 왔지만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 초까지는 좀 꾸준하게 관심이 좀 덜했던 부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풍력 산업들, 이제 풍력 산업 중에서 육상이 아닌 해상 풍력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올해는 아마 23년이 육지에서 해상으로 넘어가는 풍력 시장의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0년부터 20년 사이 연평균 신규 수주가 10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았던 해상 풍력 시장이 올해 25년부터는 신규 수주가 30기가와트 정도로 될 만큼 상당히 신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단순히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해서 글로벌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해상 풍력적으로 진행될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 쪽만 살펴봤을 때는 올해 처음으로 해상 풍력이 설치되는 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 쪽으로도 이제 북해를 끼고 있는 북해 에너지 협력 단체에서도 2025년까지 260기가와트 정도의 해상 풍력 설치를 전망하고 있고 2040년부터는 해상 풍력이 유럽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이제 국내에서도 제도적으로 적극적 이제 국내 지형상 이제 해상 풍력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이제 위치로 입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 꾸준하게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해상 풍력은 사실 대규모 이제 해상 풍력 단지를 생산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형 터빈화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형 터빈화가 되려면 이제 대형 타워 블레이드 베어링 등의 상당히 부품 업체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산업 이제 사이클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2025년까지 해상 풍력 산업 사이클이 업사이클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2025년까지 좀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시는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이제 대형 타워 업체인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인 업체 CS 윈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S 윈드의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풍력 타워 매출의 90% 이상이 풍력 타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풍력 타워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고객사인 이 베스타스를 두고 있고 이외에도 올해에는 지멘스 그리고 GE가 고객사로 추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포트폴리오 고객사 다변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IRA 법안과 함께 AMPC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해당 부분이 CS 윈드는 직접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생산 물량부터 이러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2032년까지 약 10년간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숫자로는 지금 추정되는 숫자로는 총 2조 원 가까이를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적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글로벌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신규 공장도 이제 지난 4월부터 좀 증설되었다라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AMPC 생산 세액 공제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